비빅. 비빅님. 자, 이분 같은 경우도 님들, 사페를 진짜 많이 올려요. 이분은 좀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, 뭐, 개인적으로 막 친하고, 막 이분이 마음에 들고, 그런 감정을 담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, 진짜로 이분은 사페 영상만 2,000개가량 올렸어요. 그래서, 와, 이 부분에서 굉장히 저도 좀 놀라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, 솔직히 요즘 정준이 뭐 사페 영상 잘 안 올리는 거 저도 인정하거든요. 그래서 제 영상 안 올라올 때 이렇게 이제 이분 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사페 검색하면 사페만 주로 올리시는 분들 많이 나와요. 이렇게 예, 사페 영상만 위주로 올리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니까 추천드리는데, 그 중에서는 비빅님 이분이 가장 많이 영상을 올리더라고. 2,000개야 2,000개. 그리고 하루에 하나씩은 무조건 올리고요. 그래서 이분 거 한번 추천드리고, 이번엔 한번 이 사람 거 한번 봐봅시다. 잠깐만, 사페테 사이코 호텔 공식 하드코어 모드 3무커 최초 공략 버그 X 하드코어 공략을 할 겁니다. 요거 한번 봐보죠. 야, 영상 퀄리티도 좋네요. 아니, 사이코 호텔을 3분만 했게? 뭔데 이 사람 미쳤어? 죄송합니다. 대단하시네요 이분이 하는 거. 뭐야? 어? 뭔가 움직임부터 고인물 냄새가 나네요. 야, 뭐야? 굉장히 많이 했나 본데? 호텔을? 저는 사이코 호텔을 하다가 말았기 때문에 사실 별로 안 했어요. 어려워가지고 아이템도 잘 모르겠고. 그런데 뭐야? 뭐 하는 거지? 일단 테이프를 먹었습니다. 곰덫도 먹었고요. 오, 이제 저 뭐야 저거? 아니, 사페 모습이 왜 저러지? 지금 막 자막으로 엄청난 설명을 하시는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많은 분들 영상을 소개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넘겨서 볼게요. 자, 마지막 장면으로 이동을 했고요. 3분 30초 때. 영상 길이는 총 4분이에요. 야, 뭐야? 사페 위치도 외운 거야? 얼마나 한 거야, 이 게임을? 자, 일단은 요렇게 나가는 거구나. 집렬 차열쇠? 와우! 정확히 3분 44초 만에 클리어. 대단합니다. 저는 이 모드 한 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당신은 3분 44초 만에 클리어하는지 모르겠네요. 그리고 딴 거 보니까 좀 많은데 이거는 님들께서 직접 채널을 방문하셔가지고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